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 최승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이랑 이제 하나솔루션 좀둘다 그린뉴딜로는 묶여는 있지만 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이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니콜라랑 관련이 있어서 수소랑도 묶이지만 좀 태양광이라도 묶이기 때문에 좀두 개를 같이 한번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좀 잡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그린뉴딜은 그린뉴딜인데 왜 자꾸 좀 두산중공업이 좀못 가는 부분, 그리고 좀 그린뉴딜 쪽이 좀 시원하게 좀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좀갈수 있는 그 부분, 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되고 좀 어디에 포인트를 굉장히 둘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린뉴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점은 어딘지도 제가 좀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좀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고,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야지만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어요. 뭐 댓글이 없는데 뭐 추천을 드리면은 뭐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하나솔루션을 제가 방에다가는 좀 매수를 해놓은 상태예요. 우리는 44,000원 뭐이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좀 여유롭게 수익 중이긴 하지만 좀 소량 끌고 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잡으시겠다라고 하면은 좀 5만 원 밑에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공략을 하시는 게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니콜라랑 굉장히 좀 묶여있던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왜 니콜라랑 묶여있냐, 이게 여러분들도 뭐 궁금하실 거예요.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2014년부터 이제는 태양광 핵심 소재였던 이제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면서 이제 태양광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좀 주력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태양광 사업을 기반으로 좀 수소 사업에도 진출을 하면서 이제 니콜라에 투자를 하고 큰 이익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장에서도 니콜라가 올라가면은 이제 하나솔루션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부분, 니콜라랑 같이 묶어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거 말고도 좀 미국장에서 좀 엮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하나솔루션을 좀 미국의 선런이랑 좀 같이 묶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미국 선런에 대한 좀 차트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좀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좀 이쪽 라인, 82 라인에서 좀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튕겨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좀 태양광에 엮인, 같이 엮인 종목들, 뭐 S에너지라든지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유니테스트 이런 거, 뭐 신성ENG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오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도 좀 선런 자체가 좀 미국장에서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 태양광 쪽은 다 같이 또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미국장이랑 같이 엮어서 보는 거를 좀 습관화하시는 게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니콜라랑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단타를 들어가고
자, 나는 뭐 두산 중공업에 대해서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간 수급, 이거는 하나씩, 한 번씩은 무조건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기관들이 이 두산 중공업은 들어와야지만 뭐 국가에서 뭐 하는 뭐좀 시랑 연결이 돼서 들어오는 이 사업적인 부분이 좀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아 뭔가 뭐 공시라든지 수주가 있구나 좀 이거를 미리미리 좀 예측을 할수 있는 판가름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쪽 좀 최저가가 좀 2만 5천, 아니 12,500원, 그 다음에 12,600원 이쪽 부근에서 좀 형성이 돼서 다시 한번 튕겨서 올라가고 튕겨서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12,500원 이하로는 좀 메리트 있는 매수가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15,000원 안쪽까지는 좀 평단을 좀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온 상태에서 기다리시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인프라 코어도 뭐 매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일단은 인프라 코어 이게 좀 핵심이죠. 매각이 좀 순항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좀이 자구안 마무리, 아이고, 마무리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두산 인프라 코어가 중국 법인인 두산 인프라 코어 차이나 이쪽 주식 매매 대금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좀 승소함에 따라서 이제 매각 작업 자체가 좀 탄력이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인프라 코어를 딱 매각을 하면은 3조원 규모의 좀 자구안 이행도 좀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두산 인프라 코어가 좀 두산 인프라 코어 차이나 좀 FI들이랑 기업 공개 뭐 무산 소송을 진행을 해 왔었는데, 좀 이게 이제는 좀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고, 1심에서는 두산 인프라 코어가 이겼다라고는 했지만 2심에서는 FI들을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좀 두산 인프라 코어가 사실상 승소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계속해서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좀 이제는 마무리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어차피 두산중공업 하나솔루션은 좀 그래도 탄력이 붙어서 올라가는 부분은 있지만, 두산중공업 자체에서도 좀 3조원 매각 이슈 관련 부분이 조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좀 자구안도 다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좀 평단을 좀 낮춰놓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된다. 고점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시장 자체를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뭐 시장 자체가 뭐 현대차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현대차, 그리고 뭐 기아차. 자, 기아차도 많이 올라온 부분. 기아차, 오늘 뭐 81,000원까지 가면서 파라차까지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이렇게 등등등, 아이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제외하고, 방에서는 좀 자동차 한 종목 모아 가는 중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현대 위아, 뭐 이것도 당연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동차 관련주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건설주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왜 건설주가 올라가느냐? 좀 은근 이런 거를 말씀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단순해요. 그냥 정부의 부동산 대책, 뭐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당연히 집값을 뭐 잡겠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집값을 잡겠다, 아이고,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당연히 민간 주택 공급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이 기대감. 무조건 주식은 좀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결국에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GS건설이 있고, 자, GS건설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GS건설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죠. GS건설이라든지 좀 대우건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태영건설이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미 오늘 올라갔네요. 올라가긴 했는데, 좀 태형 건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눌렸을 때 좀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건설 쪽이, 태형 건설이 건설도 건설이지만, 그래도 좀 이 건설 폐기물 관련해서도 같이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좀 영업적인 부분, 좀 재무제표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지금 ROA, ROE 이거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눌렸을 때 우리가 좀 접근을 하시면서, 좀 건설 쪽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좀 태형 건설을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건설 쪽이 간다 보니까는 시멘트 쪽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멘트 쪽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한일시멘트, 뭐 고려시멘트 많아요, 여러분들. 자, 한일시멘트도 오늘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오는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려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에 너무나도 많은데, 일단은 4대강보를 좀 해체한다고 하니까 4대강 테마 대장주였던 또 이화주 공영이 또 같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계속해서 좀 빨리빨리 읽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좀 시장 포인트가 건설주, 당연히 건설주가 따라가니까는 시멘트 쪽, 거기다가 4대강 해체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과거의 대장이었던 좀 이화공연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좀 사료 쪽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성 사료라든지 좀 현대 사료, 그리고 자, 현대사료라든지 이런 사료 쪽에도 지금 계속해서 눌림목, 어제 올라갔다가 좀 눌림목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눌렸을 때 들어가서 빨리빨리 먹고 나오고, 좀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항상 눌림목 자체를 좀 공략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일단은 사료 쪽, 사료 쪽 한 종목 반수익 후 반수익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건지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도 한 번씩 좀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시장 돌아가는 판을 잘 모르시고 주식을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좀 항상 이렇게 좀 시장 돌아가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보셔야지만, 아, 오늘 시장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뭐가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구나 라고를 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제 뭐 영상에서 좀 여러분들 댓글 이렇게 달아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뭐 현대차 그룹 간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누르신 분들은 그냥 주식의 감 자체가 없거나 좀 그냥 세상이 삐뚤어진 분들. 자, 오늘 현대차 올라가는 거 봤죠? ENF테크를 왜 빠지는 걸까요? 뭐 해주시면은, 뭐 어제 반도체들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빠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좋은 말씀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다음날 신기하게 빨강빨강 합니다. 그쵸? 뭐, 자, 여러분들 이게 왜 빨강빨강 하냐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시장이 빠져도 우리는 먹을 종목이 수익이 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주식을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비싼 거를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싸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게 사서 다시 한번 비싸게 판다. 이게 여러분들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좀 LG 헬로 비전 같은 경우에도 좀 추천을 해 드렸어요. 좀 눌렸을 때 사시라고. 아이고. 자, 방에서도 오늘 이거를 단타를 들어갔는데, 저희는 7,450원에 들어가서 좀 자, 이렇게 오늘 4,915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4,850원 위에서 그냥 깔끔하게 단타적으로 먹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익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추천주 좀 분석 드리기에 앞서서 자, 이렇게 뭐 신축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증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만도 같은 거122% 이런 거125% 우리는 단타로 칠 거는 단타로 치고 그냥 끌고 나가서 쭉쭉 빨아 먹는 거는 그냥 쭉쭉 먹는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하고 자 만도 이렇게 122% 121% 그리고 뭐 FST 지금은 더 올랐지만 22%, 뭐 28% 실리콘 억수. 우리 반도체 라인이에요. 반도체 지금 눌렸을 때 들어가서 잡아놓을 게 너무나도 많고 이 PCB, FPCB 관련해서도 지금 하나 매수를 해놓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좀 먹을 수 있는 거는 크게 먹고 우리가 단기로 치고 빠질 거는 또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맨날 수익도 나면서 크게 먹으면서 뭐 시장이 빠져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딱 이거 하나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FST, 현대 오토에 뭐 이런 것도 뭐 깔끔하게 먹는 거고, 뭐 아비코 전자 이런 것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관련해서는 어떤 누구한테도 질 생각도 없고 진 적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고가의 리딩방에 입상했다가 환불 받았고요. 실질적인 수익은 비슷합니다. 뭐 고가 뭐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네요. 자, 정확히 손절 타이밍 그어 줍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손절도 당연히 기술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어 줘야 돼요. 머리채 잡고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끌려 나가시면은 못 버텨요. 자, 경우 떨어져도 조심히 못하면서 손절 불구하고 잡으러 결국 더큰 손실로 오거든요.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아니고 가면 가는 거예요. 자, 리치님처럼 수익도 주면서 손실은 최소로 잡아 열정 중 맞아요. 열정은 제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딱 여기 보시면은 딱이 정도 금액이 3개월이면은 그냥 혜자입니다. 자, 혜자라는 거는 굉장히 좀 혜자를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편의점에서 좀 김혜자 도시락이라고 있어요. 가격 대비 너무나도 좀뭐 양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게 좋은 거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뭐 혜자라고 뭐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그만큼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치님과 계속 이어가는 중입니다. 예. 좋은 말씀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뭐 텔레칩스로 뭐 왕복 달리기로 좋은 수익이었습니다. 텔레칩스는 왕복 달리기 아직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를 뭔지 가린 거는 지금 중장기로 끌고 가고 있는 건데, 혹시나 종목 노출이 될까봐 제가 좀 가려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 나셨고, 어제도 좀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 노모바이오 이런 거 여러분들, 저희는 대응해서 다 잡잖아요. 13%, 뭐11% 이렇게 딱 분할로 매도까지 딱 깔끔하게 그냥 먹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뭐 수익 나신 분들 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장에도 리치민 덕분에 손실 없이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남들 막 코스피, 코스닥 어제 2%, 3%막 빠지고 1%, 1.6% 빠지고 막나 죽네, 너 죽네 할때 우리는 손실이 없이 그냥 수익적인 부분으로 좀 깔끔, 그냥 깔끔이라고는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해서 단타는 평일 중에도 시간 여유 있는 날에 집중해서 하는 편이고, 단타 중장기 다 좋아요, 리치님. 이렇게 하트 좀. 자, 이렇게 어려운 장이었군요. 어려운 장인 거를 몰라요. 왜냐, 우리는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뭐 우리가 모아갈 거는 빨리 모아가고, 모아갈 거는 크게 들어가서 크게 먹고, 아니면은 빨리 빠질 거 단타로 들어갈 거는 그냥 빨리 먹고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입하실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시장이 빠져도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어떻게 잘 찾아서 들어가서 먹고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와, 사료주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자, 오늘 장에서 우리가 지금 좀 잡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잡아볼 종목에 대하면은 좀 특수건설 이거를 좀 여러분들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것도 7,800원 이 부근에서 좀 여러분들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눌렸을 때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게 그냥 눌렸을 때 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올라가는 거에 자꾸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좀 4대강 관련으로 해서 아까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단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좀 눈에 보이는 게 4대강 이 관련주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4대강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화공영이 좀 과거에는 좀 대장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언제 쪽 얘기냐라고 뭐 하시면은 뭐 할 말은 없어요. 대장은 대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또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거, 이래서 좀 저는 좀 뒤따라가는 좀 특수건설을 좀 선택을 했다. 오늘 올라가서 좀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대강 관련으로 해서도 좀 굉장히 좀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 좀 건설 쪽에서도 나는 좀 이게 그래도 좀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건설주 좀 대형주들을 좀 잡으시는 게 좀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단타로 눌렸을 때 내일 특수건설을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특수건설 이런 거를 좀 건설 쪽보다도 좀 우리는 단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LG전자, 현대차 이 올라왔던 부분 둘 다 애플이랑 좀 협력을 통해서 좀 미래의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으로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개별주들도 조금씩은 살아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항상 우리는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좀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뭐 장 자체를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뭐 앞으로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